별점이 없으면 일단 주문이 안 들어와요. 어. 안 봐요. 별점 없는 업체는 절대 안 봐요. 아무리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1점 이런 거 받고 그러시면 네. 정말로 타격이 있으시던가요? 있죠. 별점 낮은 업소는 손님들이 보지도 않아요. 별점은 이 자본주의의 인민재판 같아요. 이 심장 약하고 마음 약한 특히 여자분들이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병 생겨요, 진짜. 별점을 만회하기 위해 광고 대행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철희 씨. 대행사에서는 리뷰와 별점을 올려준다면서 고객이 결제한 영수증을 요구했습니다. 손님 대신 올려주는 영수증 리뷰 작업은 건당 6,000원. 광고 대행사는 블로그에 올리는 리뷰 작업도 추천했습니다. 제가 한 10개월 동안 한 400만 원 들어갔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이제 그걸 돈을 받으면 다 이제 작업을 해주죠. 별점 리뷰 같은 거, 배달의 민족 리뷰 같은 거. 혹시 이런 것들을 하면 그 효과가 지속이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 쉽게 마약 먹는 사람이 계속 마약을 먹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약발 떨어진다 그러죠. 배달의 민족도 6개월만 되면 이 리뷰가 6개월 전 거 자동으로 삭제가 돼요. 하지만 배달 비중의 큰 식당들은 광고 대행사가 제안하는 리뷰 영업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다고 합니다. 리뷰 없는 데서는 음식을 보통 안 시켜요. 저희는 어떻게든 이걸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최소한. 근데 0개짜리에서 솔직히 시켜놓고 리뷰 남기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저희는 최대한 맞추려면 6,000원을 주더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 광고 대행 업체에서 교육 도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악플 달린 거 알고 계셨어요? 어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달리라고 얘기를 해요. 악플 이런 애가 있어요. 악플이 달렸을 때 한 네다섯 개 글을 써요. 그럼 밑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전에 악플이. 그걸 악플 이런 월관리는 지만 이것도 한 6개월씩 받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뭐를 섞든지 간에 한 100만 원 맞춰서 받은 이 업체는 전화 통화로 관심을 보이는 식당과 일단 미팅 약속을 잡은 후 직접 현장에 나가 계약을 따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식당 네이버 리뷰 말고 막 배민이나 이런 것도 작업하죠? 많아요? 지금 막 상단이 보이고 막 리뷰 많은 데도 있잖아요. 네. 다 작업이에요. 근데 그 업체들 어떻게 찾았네요? 전화할 업체들을 처음에? 구인구직 사이트. 아... 그러니까 메인이 구인구직 사이트지. 왜냐면은 이제 음식점에서 구인구직을 한다는 거는 돈이 돈난 얘기거든. 영업사원이 방문한 곳은 경기도의 한 고깃집. 식당 주인에게 영업사원이 제안한 내용은 무엇일까? 일상 고깃집. 찾을 때 블로그로 쭉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을 사장님 매장에 보내드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장님 매장을 체험을 하시고 나서 이제 글을 올리시는 거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맛집 검색을 했을 때 흔히 보는 것이 고객들이 써놓은 후기입니다. 식당에 관한 글, 사진, 동영상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는 공짜로 식당을 이용하고 리뷰를 써주는 이른바 체험단이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있으신 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선정을 보내드리잖아요. 하루에 이제 그 블로그로 들어가시는 유입 수가 보통 저희가 뭐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맞춰서 보내드려요. 그런 분들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500명, 1000명이 뭐 댓글을 달 거 아니에요? 그래도 월 10만 원에 식당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단 말에 사장은 계약서를 씁니다. 네, 월 10만 원이요. 아니 돈이 네. 들려야 되나 많은데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신경이 굉장히 쓰이네요. 하시다가 효과 없으시잖아요. 제가 해드린 만큼 더 해드릴게요. 한 달에 10만 원이면 네. 자동이 제시해서 해줄 텐데 네. 아니요 저희가 6개월로 받아요. 10만 원? 네네. 10만 원이면 네. 그런데
갑자기 6개월치를 한꺼번에 결제해야 한다며 카드기를 내미는 영업사원. 계약서를 꼼꼼히 살필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영업사원이 보내준다는 파워블로거는 누구일까? 근데 그럼 블로거는 어디서 찾아요? 네이버에서 찾지. 몇만 개 있지. 걔네 개 중에 있지 가본 거지. 광고 대행사 중에는 아예 체험단을 공개 모집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주 뒤 광고업체와 계약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다는 가게 주인. 3분의 1이가 줄었죠. 3분의 2 정도. 힘들죠, 지금. 좀 있어야죠. 광고 대행사와는 왜 계약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장사가 조금 멀리 오르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이스핀이 걸린 느낌, 꼭지도 걸린 거지. 해놓고 어쩔 때 해요. 네네.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뭐 이 블로그 체험단 분들이 올리시는 글은 보셨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아직 안 올라왔고.